정디쓰리 캠핑을 하기 위해서 캠핑장에 왔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어요. 저 오늘 갑자기 디슨 씨가 요리 방송을? 그러게요. 이 음식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류를 흐르게 해요. 무가 전기 통할 줄 몰랐네. 배추가. 오, 저기 있는 모든 음식들은 다 지금 전해질을 갖고 있는 음식들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이 맛있는 음식을 이용해서 일명 푸드 피아노를 만들어 볼게요. 푸드 피아노요? 좀 전해질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을 이용해서 좀 피아노 비슷한 거 만들어 보려고 하나 봐요. 아, 이거 진짜. 자, 푸드 피아노를 만들기 위해서 정디쓰리 이렇게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기판을 가져왔어요. 어떤 맛있는 음식에다가 연결할까요? 닭에다가 돌을 연결할게요. 날개. 내는 건강에 좋은 고등어. 미는 정디쓰리 좋아하는 고기. 이다가 뽑겠습니다. 오, 파. 소는 바나나. 자, 라는 당근에 끼울게요. 시는 키위. 피아노라고 하면은 네, 각 건반에 따라 소리가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기판 안에 해당되는 음이 나오도록 하는 어떤 그런 와, 시스템을 만든 신기한데?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디쓰리 좋아하는 음식으로 도레미 파솔라시도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될까요? 오! 오. 신기하네요. 들리시나요? 네.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잠깐만. 잠깐만요. 솔. 이거 누가 뒤에서 치고 있는 거지? 시. 고. 와우! 너무 신기하다! 전해질에 따라서 전류 신호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렇게 피아노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음식을 이용한 피아노! 학교정이 땡땡땡. 학교종이 저 실험은 진짜 아이들하고 하면은 너무 좋아하겠다.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진짜.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와우.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야. 마지막에 이상하게 연주한 것 같아. 디슨 씨가 화음 넣네. 기다리신다. 아, 봤죠? 네. 보셨죠? 음식을 이용해서 전류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흘려보내서 푸드 피아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